2018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6라운드 1경기 경기 후반 건설과 서귀포 치신리의 삼국 속기 대국입니다. 네, 지금 흙이 이곳을 건너붙인 장면에서 백이 잇고 끊는 선택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수를 둔 이유는 흙이 건너붙이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오는데도 둔 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진행 자체는 김혜민 선수가 의도한 건가요? 네, 의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렇게 늘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세 점이 흙이 잡히게 되면은 이거는 흙이 이상해요. 네, 그렇지만 이쪽을 이었을 때 네, 당장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이 끊어가는 백돌들이 약한 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는 있긴 한데 사실 백은 이곳의 흙이 그냥 이어야 되면은 네, 선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 선수가 중요한 상황이죠. 이쪽을 끊는 것도 있고 이쪽 부근에 연결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백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흙이 이쪽을 붙이면은 하나 젖혀두는 것은 득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흙의 모양이 무너지긴 하는데 이쪽에 돌이 오면서 조금 행마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이쪽을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네, 지금 타이밍에 거기를 두네요. 우변은 그럼 버리는 건가요? 네, 글쎄요. 백은 이 다섯 점을 살리는 쪽으로 둘 수도 있고 우변 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제 느낌으로는 우변을 선택을 하더라도 흙이 잡으려면 크게 잡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백이 들어가면은 이 한 점까지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돌을 잡는 것을 선택을 하죠. 네. 네, 이렇게 두는 것이 그냥 작게 지켜두는 것보다 득인지는 잘 모르겠는 것이 이쪽을 붙였을 때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네, 젖히고 네, 이런 쪽을 치받아서 잡아야 되면은 네,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보면은 백이 득이 없죠. 네, 제 느낌에는 이 진행은 백이 괜찮을 것 같은 게 지금 이 우상 쪽에 굉장히 큰 자리도 남아있고 우상귀도 남아있었군요. 네, 이런 자리를 두면은 흙이 이 다섯 점을 잡더라도 한 15집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20집 정도 늘었는데 백이 이미 이곳에서 10집 이상 좀 이득을 봤고요. 그리고 이쪽을 백이 먼저 두는 순간에는 네, 김민 선수는 어느 정도 흑에게 주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형세를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흑도 꽤 많이 벌어갈 텐데요. 네, 젖히고 그러고 손을 빼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죠. 흙은 는다면 가장 간명한데, 끊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네, 단수치고 치는 자세는 좋긴 하지만, 그렇죠. 하나, 둘, 셋, 특히 넷, 단수를 친다든지 막상 다섯, 여섯, 이어서 버티는 일곱, 여덟.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곳을 잇고 두는 순간 차단이긴 한데, 네. 흙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서 이 자리를 두면은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 시간이 일곱, 여덟,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아홉. 네, 김혜민 선수가 확실히 뭔가 조금 좋아질 만하면은 좀, 네, 낙관하고 느슨한 있나요? 선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괜찮아질 만한데, 결과적으로는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그 자리를 늘어갑니까? 네, 이것은 백도 반발을 하겠죠. 네, 단수치고 여기를 이으면 네, 이때 마지막 뒤돌아가서 백도를 잡는 것은 둘, 좀 기분이 셋, 나빠요. 넷. 김혜민 선수도 이쪽까지 단수 치는 게좀더 확실하긴 한데, 이곳은 흙도 맞게 된다면 타협이 되겠네요. 막으면은 백이 이쪽을 치받고 있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30초. 네, 하나, 그렇지만 이것은 흙도 둘. 돌파하는 자세가 좋아서 타협이 아닌가 본데요. 네, 지금 오정화 선수가 그쪽을 찔렀는데 이것은 백이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으면 찔러서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이쪽을 끊고 나서 백이 돌리는 형태가 되면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끊어져 있는 다섯, 것이 돼 있지 않기 여섯, 때문에 일곱, 여덟,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아홉. 네, 어찌됐든 오정화 선수가 지금 이 형태에서 득볼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곳을 늘던지 아니면 이곳을 늘어간 수로 따는 것이 깔끔했는데 네, 지금 둘, 이 셋, 진행은 넷, 다섯, 아무래도 이세점 여섯, 쪽이 잡힐 일곱.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네, 난리가 났죠. 일단 이 다섯 점이 살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은 일단 이 자리는 지금인가요? 네, 끊어두고 단수를 친다든지 뭐 연결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이 됐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크게 깔끔하게 이 5점 쪽을 잡았더라면은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흑이 약간이라도 편한 형세였는데 지금 이돌이 살아갔기 때문에 다시 만만치 않아졌을 것 같아요. 두기사가 오늘은 이 적당한 타협이란 게 없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혜민 선수도 정확한 수순으로는 이쪽을 단수 치기 전에 끊었어야 되고 흑이 받아준다면 단수 치는 것보다는 입구자로 두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 더 까다로운 것이 백은 이쪽을 두면은 흑이 차단되는 게 있기 때문에 들여다본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그냥 들여다보면서 연결하는 게좀더 좋았죠. 이돌이 없어야 이 4점도 찌르는 순간 이것은 살아가기 때문에 오정화 선수는 그 정도로 형세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백도 이제 중앙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네, 이제는 백도 지키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중앙 쪽에서는 확실히 두 기사 모두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앙을 백이 이제 안 지켜도 된다면은 우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기를 둬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 자리가 크죠? 네, 이 자리가 큽니다. 네, 흙이 찌르는 곳과 백이 이곳에 있는 것은 이곳에 돌이 있는 순간에 여기를 잇는 것도 선수잖아요. 김혜민 선수는 중앙 쪽은 어차피 괜찮다. 네, 실리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과를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네, 개가를 30초. 해봐야 되겠네요. 아, 네, 마지막에 여기가 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는 아마 이것이 집으로는 크긴 한데, 네, 우상 쪽이 흙이 뭔가 선수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흙이 우변을 두기 전에 먼저 상변을 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상변은 흙이 둔다면은 백은 안 받을 것 30초. 같아요. 그럼 상변과 우변 맞보기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백은 따내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쪽을 선수를 당하고 이쪽을 미는 것들은 네, 어차피 여기는 이제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정아 선수는 상변부터 지워갑니다. 네, 저는 백이라면 눈딱 감고 여기를 잃을 것 같아요. 네, 두터움도 두터움이고, 네, 집으로도 크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김혜민 선수는 일단 상변 쪽에 집을 짓는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집으로 괜찮다고 판단이 선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를 딴에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는 조금 더 당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는 백도 이곳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중앙 쪽을 둬야죠. 김혜민 선수는 아마 여기를 받은 것의 이유는 흙이 잡을 때 이쪽에 선수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막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은데 네, 그 자리를 봤네요. 여기가 당연히 큰게 아닙니까? 집으로만 놓고 따져도 사석이 이미 12집이고, 부가적인 것까지 따져봤을 때는 15집에 그 이상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30초. 하나, 둘, 지금 셋, 여기는 넷, 다섯, 7집에 여섯, 일곱, 13집 여덟, 언저리, 아직은 두 선수가 우변으로는 손이 안 오고 있습니다. 네, 우변 쪽은 마지막 하나, 글쎄요, 둘, 저만 셋, 크다고 느끼는 건지 잘 다섯, 모르겠네요. 네. 일곱, 여덟, 아홉. 김혜민 선수는 그냥 선택하는 수를 봤을 때는 그냥 이겼다 이렇게 생각되는 수만 골라서 두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따낸 걸로 이쪽을 이으면 흙이 이런 곳을 잇더라도 백이 30초, 여기를 이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네, 백이 여기를 이으면요. 흙이 이쪽을 끊더라도 백이 여기를 끊는 게또 선수예요. 여기는 흙이 잡지만 이 흙도를 잡을 수가 있으면 이것은 백이 충분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우변은 결국 오정하 선수에게 먼저 손이 돌아왔습니다. 네, 만약에 그 수까지 성립을 한다면은 김혜민 선수는 더더욱 우변 쪽에 네 점을 잡는 선택을 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네 점이 크게 살아가네요. 네, 이것은 이제 이쪽 부근에 흙돌이 왔을 때는 크게 잡히기 때문에 백이 둬야 된다는 건데, 단순히 집으로만 놓고 따져도 12집 이상의 두터움, 그리고 백이 여기를 둬야 된다면 역끝내기거든요. 그러면 역끝내기 거의 최소 12집 이상을 마지막 내버려 하나, 두고 서로 둘, 다른 셋, 곳을 둔 것이기 넷, 때문에, 다섯, 여섯. 네, 이거는 좀 백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살릴 수는 없을까요? 네,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살릴 순 없어요. 적어도 이쪽 한 점이 다친다든지 이런 곳에 백돌이 왔을 때는 이쪽 부근이 좀 신경이 쓰인다든지 뭔가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확실히 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 계속 셋, 여기를 서로 둘 넷,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다섯, 번 있었는데 여섯, 네, 만약에 일곱, 백이 여덟, 이바둑을 아홉. 진다면은
거의 이곳을 따낸 것이 패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결국 우변 한 점은 잡혔죠? 네, 한 점은 잡혔고요. 이제 큰 자리는 여기를 젖히는 게커 보이고요. 네, 젖히고 젖히면은 백집이 생각보다 마지막. 많이 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도 이한 점을 잡은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는 여기가 더큰것 같아요. 백이 어차피 이곳을 살리는 순간 이쪽을 치받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나가는 수가 생기죠. 세 점을 잡아가는 게 마지막. 더 깔끔했겠네요. 둘, 네, 그리고 이 셋, 세점 쪽이 넷, 사실 다섯, 집으로도 좀 크긴 여섯, 한데, 일곱, 이런 여덟. 자리를 다 선수로 할수 있다는 게또 기분이 좋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바둑의 확실한 형세는 중앙 쪽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중앙 부분은 정리될 곳이 많아 보여서요. 네, 마지막 이 하나, 중앙 쪽 둘, 어느 기사가 넷, 차지하느냐에 다섯, 따라서 좀 여섯, 형세가 바뀔 일곱, 가능성이 큰데, 여덟, 아홉. 김혜민 선수가 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느낌에서 지금은 오정화 선수가 많이 추격을 했고요. 네. 과연 역전이 됐는지까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30초. 하나, 둘. 과연 중앙 정리는 어떤 선수에게 유리한 대로 끝이 날까요? 오정화 선수와 김혜민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형세는 아직 확실한 게 없습니다. 경기 호방 건설의 김혜민 선수와 서귀포 추신예 오정화 선수의 대국. 네, 백이 지금 이곳을 살리자 흙이 30초. 이쪽을 찝고 하나, 있는 둘, 데까지 진행이 된것 셋,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입받아야 되는 자리인가요? 네, 백은 안 받아도 되죠. 이곳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서 여기는 네, 영원히 끊길 일이 없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쪽을 끊었을 때 백은 여기로 연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네, 연결은 좀 어렵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이런 자리도 선수고 네, 백은 안 받아도 됩니다. 네, 다른 곳 끝내기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 쪽이 많이 정리가 된듯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아, 네, 제가 얼핏 계산을 해봤는데 굉장히 미세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100도, 2도를 살리면서 이곳에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수를 결행을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우변의 한 점은 다시 백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지금 단순하게 정리가 된다면은 백이 약간 남는 것 같아요. 이곳이 흑이 권리고요. 네, 이런 자리를 하고 만약에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네, 여기서 백이 먼저 끝내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남깁니다. 그래서 오정화 선수도 변화를 구하고 있긴 한데요. 부분적으로는 백도 이 자리를 두면은 연결이에요. 여기 끼우더라도 끊었을 때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 형태라서 네, 연결이 되죠.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흑이 단수를 치고 네, 젖히는 것은 패 형태가 되는데 패감은 백이 많다는 얘기죠. 흑도 부담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네, 연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결을 해 갔습니다. 두 선수가 착수를 하고 나서도 표정이 뭔가 계속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네, 김혜민 선수는 사실 중간중간에 뭔가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진행들이 모두 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둘 때마다 뭔가 후회스러운 제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끝내기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이곳을 끊고 이런 자리가 다 선수로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흑이 확실히 이득을 봤고요. 그렇다면은 미세 하나마 흑이 남기는 형세 같기도 해요. 그런가요? 네, 바둑이 좀 미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역전인데요. 네, 지금 백이 이곳을 찝은 것도 손해죠. 원래는 이쪽을 들여다보고 찝고 나서 저처일 수가 있는데, 집으로 손해를 또 봤어요. 김혜민 선수가 마지막에 좀 흔들리네요. 이런 미세한 상황에서의 작은 끝내기 실수도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지금 흑이 기분이 좋은 것은 다 선수 끝내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큰 자리인 여기를 흑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게 흑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100의 끝내기 차례입니다.
지금 흑집을 세어보면은 여기는 단수치고 나중에 공배가 다 메워지면은 여기를 두는 순간 수가 나죠. 마지막 그러면은 하나는 받아야 총 됩니다. 셋, 넷, 네, 다섯, 13, 14, 여섯, 24, 네, 일곱, 여덟, 29집이 아홉. 조금 안 나죠. 이곳은 여기까지 한 35집이라고 계산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곳이 10, 17, 20, 22, 25, 35, 38. 여기를 끊어 먹으면은, 네, 41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3집이라고 계산을 했을 그렇죠. 때, 그렇다면 흑집이 76이네요.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지금 이 자리도 원래는 100이 네, 거의 둔다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네, 꼭 그렇지도 않네요. 지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4집, 24, 34, 36, 40, 45, 50, 마지막 하나, 7, 둘, 60, 60, 셋, 넷, 100은 다섯, 67 정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만약 또 미세한 건 아닌데요. 약간 흙이 남는 형세 같습니다. 지금은 끝내기에서 100이 정확한 수순을 밟았더라면은 100이 남는 형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히 끝내기에서 김혜미 선수가 정말 많이 당했어요. 결국 좌우기 쪽에 단수 자리도 흙이 먼저 두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대로만 끝이 난다면은 오정화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한 채로 끝이 나는데요. 지금은 모든 끝내기를 오정화 선수가 선수로 교환을 하고 나서 네, 가장 큰 자리죠. 6집 자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6집 넷, 자리 다음 다섯, 끝내기가 지금 3집 여섯, 자리가 일곱, 여덟, 아홉. 거의 제일 클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젖히는 순간 바로 막을 수가 없는 자리죠. 네, 이 자리를 그렇죠. 두고 있는 게 선수면은 여기를 붙이는 순간 백집이 또 선수로 깨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네. 역끝내기 최소 4집 자리예요. 네, 이건 100이 확실히 괴로운데요. 네. 끝내기에서 야금야금 마지막 조금씩 하나,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흙도 쉽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 자리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네. 백이 늘어서 둔다면은 이쪽을 찝는 게 나중에 또 백집을 한 집을 없애는 수기 때문에 네, 지금 쉽게 정리를 하죠. 확실히 끝내기 후반부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정화 선수가 이 흔들림을 다 잡은 듯 보여요. 네, 그렇죠. 김혜민 선수가 사실 이 바둑은 이네 점을 잡았으면은 백이 이기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이 집으로 네, 이런 곳을 흙이 버텼는데 거기서 좀 느슨한 수가 나오면서 역전을 당한 거예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이쪽을 나가지는 못하지만 네, 뒤로 봤더라도 사실 이건 득이 없죠. 이쪽을 단수당하기 때문에 이곳을 두고 백이 느는 교환을 해준다면 이쪽을 하나 붙였을 때 어차피 백이 둘 데가 마지막 없는데 1, 2, 지금은 3, 4, 이 교환을 하고 백이 5, 연결하자 여기를 6, 두고 단수를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백이 득이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형세는 네, 흑이 확실히 이겼어요. 정말 단순하게 이쪽을 밀었을 때 잡는 수를 선택을 했더라도 네. 여기가 지금 실점과 비교를 했을 때는 백집이 5집 차이가 나고요. 흑집이 마지막 하나, 6집 차이가 둘, 납니다. 셋. 그럼 네, 11집 11집짜리인가요? 차이인데 지금 여기만 놓고 보더라도 4점을 잡았다면 자체 8집 차이에 이런 곳들도 다 지금 흑이 원래는 집이 안날 자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백이 선수를 잡고 여기 끝내기를 또할 수가 있었는데 네, 다른 곳에 뭐 끝내기를 할 수가 있었죠. 네, 그것과 지금 진행과는 네, 좀 많은 적어도 네. 차이네요. 적어도 몇집 정도 차이일까요? 제가 계산했던 것과 지금 이 진행과 비교를 하면요, 거의 최소 7집 10초, 이상은 하나, 차이가 날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방금 여섯, 전집 일곱, 계산을 해봤을 여덟, 때 반면 아홉. 9집 정도의 차이였는데요. 네, 지금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 차이가 좀더 벌어졌을 거예요. 네. 네, 아까 흑집이 여기가 3집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4집과 5집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교환 자체는 제가 셌던 것과는 한집 차이거든요.
착수를 하는 김혜민 선수의 손길에서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지금은 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다섯, 뭐 거의 여섯, 다 뒀다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은 거의 다 뒀습니다. 기세 충돌로 중반전을 치렀던 두 기사의 오늘 대국. 이제 곧 끝내기도 다 마무리가 되겠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정환 선수가 이 다섯, 흐름대로 둘, 셋, 이 넷, 끝까지 마무리를 다섯, 한다면은 여섯, 일곱, 여덟. 올 시즌에는 1주전 킬러라는 별명을 붙여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1주전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뭐 1주전 킬러라고 부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는 오효진 선수, 3라운드에서는 최정 선수, 그리고 5라운드에서는 박지현 선수. 이렇게 각 팀의 1주전 선수와 만났습니다. 현재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오정화 선수인데요. 오늘 대국까지 승리를 거둔다면 5연승입니다. 지금은 미세하지만 흑이 확실히 이겼어요. 네, 김혜민 선수가 뭐 계속해서 패를 버티면서 끝내기를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흑의 입장에서는 물러서더라도 승부에 지장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라운드가 끝났을 둘, 때에는 서귀포 셋, 치신이팀이 넷, 순위가 다섯. 4위, 경기 호방건설팀이 8위였는데요. 오늘 경기 결과를 토대로는
이제 두 팀이 붙어 있는 순위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서귀포 76팀은 초반에 출발이 좋았는데 네, 계속해서 연패에 빠지게 됐네요. 네.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도 쉽게 복귀를 시작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두 기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변 쪽에 내 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김혜민 선수도 계속 그 부분을 후회를 하고 있고요. 네. 중앙 부분을 둘 때는 정말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한국 결과에서는 서귀포 76 오정화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팀은 비록 패했지만 귀중한 개인 승수 1승을 추가하게 됐고요. 오늘의 6라운드 1경기 경기 결과 경기 후반 건설이 서귀포 76팀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니까요. 경기 후반 건설팀이 확실히 이 승부 호흡을 좀 튀었다, 되찾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귀포 76팀은 지금 연패 중이고 호방건설팀은 이제 연승으로 살아나면서 네.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서귀포 76팀 그리고 경기 호방건설팀 이렇게 팀 승수와 패수는 똑같지만 이 개인 승수에서 차이가 나면서 아직까지는 서귀포 76팀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충남 SG골프와 서울 부강약품. 자, 올해 강력한 우승 후보팀과 전기 챔프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SG골프팀은 성적이 생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지금 성적이 마음에 들지는 않겠고요. 부강약품팀은 네. 네, 전년도 챔프인 만큼 네, 최선을 다하겠죠. 네, 이 양 팀 모두 한 방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모르거든요. 내일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액션!